안녕하세요. 특장T 박차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아마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이 차량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소리를 주변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벤츠 아테고 1021 3.5톤 차량입니다. 기존의 벤츠는 중형급 이상 트럭만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이 벤츠 3.5톤 트럭은 차주분께서 직접 주문하셔서 들어온 모델입니다. 그럼 차량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메르세데스 벤츠 3.5톤 트럭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 맞습니다. 예전에 들어왔던 벤츠 아테고 5톤 차량과 캡이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3.5톤 베이스로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 GVW 6.5톤부터 15톤, 우리나라로 따지면 3.5톤부터 5톤까지를 커버하는 모델이에요. 이 아테고 모델이요. 아테고 모델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캡이 큽니다. L캡 중에서도 빅스페이스 캡이에요. 바닥부터 높이 전고가 3080이나 됩니다. 실내 거주성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안에도 높아요. 실내고도 1910이나 나와요. 한번 외관 둘러볼까요? 예, 본닛 위로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딱 박혀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별 모양 로고가 이렇게 또 크게 큼지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코너베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범퍼도 이렇게 일체형 도장이 들어가 있고요. 보면은 주간 주행등이라든지 방향 지시등, 그 다음에 전조등, 안개등까지 장착이 이렇게 한 번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 전면보다도 차가 더 높게 보여요.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상부 끝단 표시등 있고요. 사이드 미러, 벤츠 별 로고 이렇게 데칼이 붙어 있고요. 독일 기름 형상화한 사이드 데칼 1021. 벤츠 같은 경우는 1021 앞쪽이 차량 총중량, 뒤쪽이 마력수입니다. 10이면은 차량 총중량 10톤이에요. 제원표상은 10.5톤으로 되어 있고요. 21, 210마력입니다. 제원표상은 211마력으로 되어 있고요. 1800rpm에서 211마력이 나옵니다. 토크는 87토크고요. 타이어는 235에 75R, 17.5 싱글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앞쪽 스프링은 두 장이 들어가 있고요. 차량 캡 서스펜션은 이렇게 스프링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박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배터리 박스에 이렇게 전원 차단 스위치가 따로 되어 있고요. 요소수통, 연료 필터, 연료 탱크.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잘 되어 있어요. 뭐가 잘 되어 있냐? 확실히 수입차들이 보면은 배선 정리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 하네스 정리들이 보면은 다 케이블타로 묶어놓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장도 굉장히 깔끔해요. 이 국방색 도장이 굉장히 강건해 보이는데 도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구동축 타이어도 앞 타이어랑 똑같이 235에 75R 17.5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복륜, 더블 타이어 적용됩니다. 흙바지는 제가 봤던 이 3.5톤 흙바지 중에서는 제일 단단해 보여요. 이거는 뭐 따로 특장에서 안 하고 이걸 그냥 해도 되겠는데요? 짱짱해 보이네요. 구동축 서스펜션은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에 적용되어 있고요. 브레이크는 디스크 타이어에 에어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뒤쪽 테일 램프, 예, 반사판, 예, 범퍼. 그리고 이제 수입차들은 확실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정션 박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장 배선을 따로 따게끔 이렇게 뒤에 박스를 빼놨어요. 이게 만차에도 없던 건데 벤츠 3.5톤에는 들어가 있네요. 예, 수입차들이 확실히 이 도어가 단단해요. 열리는 소리도 그렇고 캐치 잠기는 소리도 좋아요. 그리고 닫았을 때 뭔가 이렇게 딱 밀착이 되는 느낌이 좋습니다. 이쪽 도어 트림 쪽으로 이렇게 스피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벨로어 소재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트에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네요. 구동축 에어 서스펜션, 조작 리모컨. 차량 내부 한번 실내 한번 살펴드릴게요. 예,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조작 버튼들 붙어 있고요. 크락션, 에어백이 부착되어 있어요. 중간에 딱 그냥 별 로고 딱 찍혀 있습니다.
벤츠 별로고. 계기판 좌측으로 속도, 우측으로 RPM 게이지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 라이트 조작 버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도어 트림 쪽으로 보면은 도어라 윈도우 조작 버튼, 사이드 미러 열선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선블라인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예, 중간에 센터 페시아 쪽으로 보면은 공조 장치, 에어컨 장치 있고요. 보면은 이 벤츠 같은 경우는 안전 장치가 잘 되어 있어요. 뭐 전방 추돌, 차선 이탈, 히로홀더 같은 기능들이 다 있고요. 비상등. 그리고 카드 꽂게끔 되어 있고요. 예, 컵홀더, 수납 공간, 시가째, 파킹 브레이크, 이 아래쪽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예, 센터 터널 중간으로 이렇게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등하고 컨트롤러, 뒷창문 이렇게 특이하게 이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망 설치되어 있고요. 제 눈높이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 내부가 굉장히 높습니다. 내부가 1910이나 나와요. 지붕, 예, 루프 헤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으로 열리는 루프 헤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버헤드 콘솔 있고요. 이렇게 CD 케이스에 10개짜리. 이렇게 안에 예, 실내등. 예, 오디오가 이렇게 위쪽에 있어가지고 운전석이 조작하기는 조금은 다소 불편해요. 대신에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네요. 요렇게 이렇게 예, 앞쪽으로 선바이저가 하나, 둘, 세 개 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3.5톤이랑 5톤이랑 같이 쓰는 캡이다 보니까 캡이 커서 그런지 시야도 좋고 안에 내부 공간도 꽤 넓은 편이에요. 베드 쪽도 그렇고. 차량 내부는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 벤츠 아테고 102하나요 3.5톤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출고한 거리가 4820입니다. 4820이면은 만차, 만 TGL 4850짜리 고모델하고 비교 전에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윙바디 제작 시 길이 6700, 폭 2400, 높이 2400이 가장 최대치로 나올 수 있는 사이즈인데, 그렇게 짜게 되면은 뒤쪽이 좀 처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트럭도 그런데 6100, 200 정도 짜시는 게 가장 길이가 최대로 뽑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 이상 길게 뽑는 걸 저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오늘은 벤츠 아테고 102하나 3.5톤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 기존에 나오는 양산차는 아니고요. 주문 베이스로 제작하는 차량인데요. 3.5톤 차주분들이 많이 찾으시면 아무래도 벤츠 쪽에서도 양산 형태로 들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색상도 차주분께서 지정한 색깔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마 색상도 뭐 화이트 칼라나 다른 칼라로 적용이 되겠죠. 예전엔 현대차 독점이었어요. 이 3.5톤 시장이 거의 연 만대 시장이 되는데 독점을 했었는데, 지금은 현대 마이티, 이수지 엘프, 타타 데오 더센, 만 TGL, 그리고 벤츠 아테고까지 다섯 가지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는 차주분들이 선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차주분들이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는 메이커에서도 이 시장을 이제 눈독들여 보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차량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소비자의 니즈를 빨리빨리 파악해서 반영을 많이 할 거예요. 일례적으로 기존에 이제 에어브레이크 타입이라든지 디스크 타입이 없었는데, 지금은 국산차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특장에 대한 문의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박차장에 연락 주시면 친절,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